다니잖아요. 출판사 다니면서 늘은 거. 읽은 척. 아니, 그거 말고. 테이프 뜯는 거. 아니, 그거 말고. 택배 싸는 거. 아, 그거 말고.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나 봐요. 제가 없는 동안 구독자분이 525명이 됐습니다. 역시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어제 본 것처럼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걸 올리면 내가 이런 애를 언제 구독했지? 라면서 구독 취소를 하시겠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6개월 전에 커뮤니티로 출판사 마케터로 취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오프닝에 넣어봤는데 다를 거 없죠. 모든 신입의 가장 주된 업무는 반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번에는 반년 만에 와서 31권의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처럼 이후에 읽은 책을 세어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고요. 빠진 것도 많을 텐데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번에는 모든 책 말고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위주로 코멘트 쭉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뿅.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력도 포인트도 키워드도 너무 많은 책이라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책. 다만 이 책의 모든 문장이 쌓여 독자를 울컥하게 한다. 우울할 땐 뇌과학, 이젠 우울이 지겹다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 많은 사람에게 추천하지만 우울증 환자분에게 선물하거나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으로부터 아픈데 산뜻하다. 책 전체가 아주 세련된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대놓고 매력적인 심시선 여사님과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나머지 사람들이 시대의 한계를 이해하고 서로 그 자리에 있어주는 이야기. 50 people. 50명이 좀 넘는 사람들의 아픔과 안도가 뜨개질하듯 연결되어 있는 소설. 정세랑 작가의 책은 아프지만 산뜻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아픈 것에 가깝습니다. 백인 이야기 스페이드의 여왕. 러시아 문학하면 떠오르는 죽겠다는 없었습니다. 다만 죽이겠다는 있었어요. 재밌습니다. 추천해요. 행성어 서점. 읽어본 짧은 소설집 중 가장 괜찮았습니다. 서로에게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방식의 삶이 있음을 끝없이 말하는 책입니다. 늪지의 소년 특히 추천해요. 너는 슬플 일도 많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읽기 좋은 책. 섬세한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는 세상에서 이런 공감이 귀중하게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밤은 길고 괴롭습니다.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에 대한 에세이. 시인이 쓴 에세이답게 치부를 찌르는 문장들. 다 못 읽어드리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젊은 ADHD의 슬픔. 초등학생 남아가 아니더라도 성인 여성이어도 ADHD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재불능처럼 느껴진다면 눈물 닦을 휴지를 딱 들고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읽으면 참 좋을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1389번 귀인식표를 단 암소. 암소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임신을 반복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가끔 잊혀지고는 합니다. 깜빡 잊힌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나라하고 아프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볼 가치가 그래서 충분한 책입니다.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 이름도 생소한 의학 윤리에 대한 책입니다. 책 전체가 아주 고급스럽고 어려운 밸런스 게임 같습니다. 읽다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질의 응답. 여성 성기에 대한 상식 입문서. 여자,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키우는 남자 모두의 필독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 죄책감과 불안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법적으로 강제로 읽게 했으면 좋겠어요. 표현법 중심의 입법 편집 디자인.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주지만 너무 오래된 책입니다. 문학책을 만드는 법. 편집자 케인님이 집필하신 책. 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편집자의 업무를 훔쳐보는 느낌입니다. 업무에 대한 궁금증 외에도 읽을 맛이 나는 책이니 추천드립니다. 인문교양 책을 만드는 법.
문학책 만드는 법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인문교양 쪽이라서 기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문학책 만드는 법과 인문교양책을 만드는 법을 세트로 읽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파는 법, 인터넷 서점 MD들의 이야기. 그저 통화만 했던 이들이 갑자기 개인화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신기한 느낌.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당신은 햄버거 하나에 팔렸습니다. 마케팅 도서지만 특이한 제목이 신의 한 수였던 책. 기획력이 빛났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 레퍼런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케터를 중심에 두고 서술한 책, 마케터에 막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어지러운가? 보요히 미쳐버린 시집, 고통이 뚝뚝 떨어지는 시들이 부담스럽다면 추천합니다. 내 따스한 유령들, 환경, 자본 등 덜 돌려바라고 사회적 메시지가 뚜렷하지만 부드러운 시집, 오늘 같이 있어. 여자 신입사원에게 바치는 잔인한 하이퍼 리얼리즘. 박상수 시인의 전작 숙녀의 기분도 제가 참 지독해서 좋아하는 시집이었는데요. 오늘 같이 있어는 더 지독했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숙녀의 기분 2 느낌이었는데요. 숙녀의 기분은 단순히 제가 화자와 하나 되어 혼란스럽고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싶은 기분을 들킨 기분이었다면 오늘 같이 있어는 무언가 적발당한 느낌이 듭니다. 자잘한 감정과 미묘하게 눈치 보게 되는 사람의 심정을 잘 녹여냈고 공감이 가서 타격감이 있습니다. 뚱한 펭귄처럼 걸어가다 장대비 맞았어. 화자가 분명한 시집, 집구석도 엉망이고 가슴속은 더 엉망일 것 같은 여중생의 이야기. 몸둘 곳도 없고 맘둘 곳도 없는 아이들을 너무 잘 표현해서 표정은 찌푸려지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속이 상합니다. 신부수첩,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셨나요? 그 영화와 비슷한 고통을 줍니다. 잘 쓴 시집이고 날카로운 지적이 빛나지만 괴로워서 더는 못 보겠습니다. 손을 잡으면 눈이 녹아, 문장이 아름답고 소위 말하는 감성 문구가 넘쳐나지만 시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이하게도 고전 만화, 유명한 만화, 이영도 소설가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단어 등 찾으면 재밌을 만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행복한 하나, 뻔하지 않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지만 나를 바꾸는 것도 나의 몫이라는 메시지가 신선했습니다. 우주 관람차, 우리가 그림책에 기대하는 귀여운 상상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림책입니다. 오두방정 귀신 퇴치법, 귀신이 무서워서 혼자 못 자는 친구들에게 딱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그림은 성인인 저도 약간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눈아이, 엉엉엉, 너무 슬퍼요. 쉬는 동안 읽었던 책을 간단하게 브리핑해 보았는데요. 내년 안으로는 또 오겠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살아있으시고요. 저도 잘 살아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지도 않으셨겠지만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안녕!